안녕하세요. 이유왕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잘 될 이유를 싹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자랑해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 뭐 주변에서 그렇게 엎어 때린데, 아유 옥선생 왜 이렇게 엎어 때려? 내가 그토록 엎어 때리는 이유. 엎어 때린다고 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뭐 여기에서 엎어 때리지 않으려고 뭐 위로도 쳐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엎어 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서 위로 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아래서 위로 치는데 어떻게 엎어 칠 거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이지만 오늘은 머리 주관이에요. 제가 머리 주관에서 한 머리 두세 개 정도 이 머리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엎어 때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최초에 있던 스윙 형태가 백스윙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공을 치기 위해서 상체가 이렇게 덮이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본능적인 동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든 상태에서 엎어 때리는 이런 형태는 내가 공을 타격을 하기 위한 굉장히 본능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이게 엎어 때리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잘못 엎어 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지금 몸의 중심을 여기다 뒀잖아요. 그래서 보통 교습가들은 이렇게 해서 딱 머리를 공 위에서 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욕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머리가 딱 나와가지고 엎어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지금은 이 공이 제 몸 가운데가 중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머리가 나오면 이게 지금 중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공이 이 공을 때릴 수 있는 스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을. 그런데 실제 공은 여기 있고, 얘는 바뀐 데서 잘 맞을 수 있는 위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엎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이렇게 스컬샷이라고 해서 대가리샷 그러잖아요. 위를 팍 치면서 들어가는 그런 샷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엎어 치는 건 정말 백해무익해요. 그리고 만약에 공이 완전히 왼쪽에 있잖아요. 난 지금 중간 잡아놨는데, 그리고 왼쪽에서도 직선이랑 약간 밑에 쪽에 두면 엎어 때리면서 이 라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치면 정말 정타는 잘 맞지만 머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어르신을 제가 봤었냐면, 공은 완전히 그 이제 이쪽에다 몸을 갖다가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오른쪽을 봤는데, 그럼 실제로 여기다 둬야 되거든. 왜냐면 이쪽으로 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공을 왼발 쪽에서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냥 너무 많이 돌았다. 한 요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제 몸의 가운데인데 몸의 왼쪽 편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어드레스 해놓고 엎어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FF247 8번 아이언이거든요. 파워가 지금 186 정도 찍히는데 이런 식으로 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스윙의 원리를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자꾸 체가 어디에 떨어지니까 아예 오른쪽으로 서버려. 그리고 공은 왼발 안쪽.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그 부분인데 여기서 딱 들어놓고 완전 이걸 이렇게 엎어 때리는 거예요. 엎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센터에서 보면 이쪽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 샷이지만 아예 오른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공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드라이버는 이건 뭐 이 원리를 아시는, 이렇게 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같은 경우 지금 왼발 쪽이지만 더 바깥쪽에다 두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원래 공의 위치예요. 근데 그냥 대놓고 엎어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쓸 수 있는 힘 다 쓰죠. 그리고 방향성 좋죠. 그리고 지금도 한 2, 5, 4 정도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스윙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내가 맞게, 나한테 맞게 치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골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중요한 것도 원칙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거에 대한 장점을 약간 얘기를 하긴 했지만 파워는 죽여주죠. 아주 그냥 죽여줍니다. 그냥 죽여줘요 하죠.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의 위쪽을 보는 게 아니라 공의 측면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꾸 칠 때 밑으로 쏠리니까 이렇게 옆에 봐서, 옆에 보면서 계속 공을 옆에를 쳐서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드에 나가건 뭐 필드 안 나가건 여기에서 딱 보고 공 옆에 딱 보고 사이드 블로 본 다음에 그대로 너 내가 거기를 딱딱 때려줄 거야. 이렇게만 쳐도요 공 똑바로 푸시드로 칠 수 있죠. 이게 이제 옥스윙의 원리니까.
사이드 블로우로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는데 머리가 어떻게 나가? 아, 옆을 보고 있는데 머리가 어떻게 나가? 그러면 어퍼 때릴 수 있다 없다? 어퍼 때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어퍼 때리는 거를 승화시키고 싶다. 그럼 공 바깥쪽에 놔버리고 딱 이렇게 놓은 다음에 우측 본 다음에 그냥 빡! 박아 때려보세요. 그러면 난처럼 원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승화시킬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뭐 공을 우측으로 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우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